지혜와 재미가 담긴 전래동화 물을 주고 얻은 송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어요. 여보, 올해에는 텃밭에 무엇을 심을래요? 봄이 되자 아내가 물었어요. 농부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무엇을 심으면 좋겠니? 세 딸 중에 막내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말씀하신 거 심으셔요. 내가 말한 거? 농부는 머리를 갸우뚱거렸어요. 농부는 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이 참 아빠도 무엇을 심을까 하고 첫째를 무라고 했잖아요. 맞다, 맞아. 농부는 텃밭을 갈아 무씨를 뿌렸어요. 얼마 후엔 파릇파릇 싹이 돋아났지요. 이건 내 무야. 막내는 무포기 하나를 가리켰어요. 막내는 무 곁에 앉아 잡초를 뽑아주었어요. 맛있는 건 다 갖다 주었어요. 밥도 갖다 주었지요. 무야 무야, 잘 자라라. 지금은 잘 시간이야. 막내는 자장가도 불러주었어요. 무는 너무 잘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텃밭을 지나며 한마디씩 했어요. 무농사 잘 되었습니다, 그려. 그럴 때마다 농부는 막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막내 덕이지요. 무엇을 심을까 했더니 젖자를 따서 무를 심으라 하지 뭡니까? 그래서 무를 심었군요. 무엇을 심을까 망설여질 때에는 무를 심어야겠군요. 커다란 무잎을 보며 농부는 말했어요. 무가 막내만 하겠네. 그때 막내가 쪼르르 달려와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우리 엄마만 한 무일 거예요. 왜? 내가 엄마 배 안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날부터 막내는 무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무후야 무후야 후후리 엄마만 하게 자라거라. 무야 잘 자라거라.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내 무는 내가 뽑을 거야. 막내가 무를 뽑으려 했지만 무는 꼼짝도 안 했어요. 엄마랑 같이 힘을 합쳐도 뽑히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머니, 막내, 두 언니, 아버지가 서로 허리를 잡고 잡아다녔어요. 영차! 어영차 힘을 내 잡아당겼어요. 한참 만에야 큰 무가 뽑히면서 식구들은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우와! 우와! 무는 엄마만 했어요. 여보, 이 무 하나만 있으면 우리 식구 겨울내 먹겠네요. 어머니는 신나서 말했지만 아버지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끼리 먹긴 아깝지 않소. 사또에게 드립시다. 그래요. 우리 사또님은 하늘이 내신 분이시니 갖다 드리는 게 좋아요. 내 생각도 그래요. 우리 고장에서 제일 어른이시잖아요. 가족들이 모두 찬성했어요. 아버지는 커다란 무를 지게에 싣고 관가로 갔어요. 사또는 백성이 왔다는 말에 동연 마루까지 나오셨어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엇인고? 사또 나으리, 이것은 무인데 저희 집 무밭에서 나온 것입니다. 허허, 그것이 진정 무란 말인고? 네, 엄청 크기에 나리께 바치려고 가져왔사옵니다. 사또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니, 누가 어떻게 갖고 왔길래 이리 크단 말인고? 제 막내딸이 밥도 주고 맛있는 건 다 주었지요. 게다가 노래도 불러주고 걸음도 갖다 주면서 키운 거랍니다. 꼬마의 정성이 대단하구먼. 사또는 물을 기쁘게 받았어요. 여봐라, 이방. 아이밥을 먹고 자란 물을 받았으니 송아지를 보내주어라. 농부는 고맙지만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니요, 물을 이렇게 잘 키운 아이라면 분명 송아지도 잘 키울 거라 믿소. 농부는 사또가 준 송아지를 끌고 집으로 왔어요. 식구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지요. 물을 바쳤더니 사또나리께서 송아지를 주시지 뭔가. 막내가 잘 키울 거라면서 말이야. 야, 내 무가 송아지로 변했네. 이 소문은 온 고을로 퍼졌어요. 사또에게 물을 바쳤더니 송아지를 주시더라지 뭐유. 세상에, 그렇게 후한 날이었다니. 우리 고을 사또는 하늘이 낸 분이야. 암요, 그러니까 물을 받고 송아지를 주시지. 사람들은 모이면 사또의 칭찬을 했어요.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막내에게 물었어요. 얘야, 정말 물을 바쳤더니 송아지를 주었냐? 그럼요, 바로 이 송아지예요. 막내는 송아지 목을 껴안았어요. 그렇다면 그 송아지를 갖다 바쳐보렴. 황소나 황금을 주실지도 모르잖니. 그럴 순 없어요. 이 송아지는 내 친구인걸요. 친구를 팔면 안 돼요. 막내는 매일 송아지랑 들로 산으로 다녔어요. 그리곤 들꽃으로 목걸이도 만들어 걸어주었지요. 이웃마을에 욕심 많은 농부가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 사또가 물을 받고 대신 송아지를 주었다고? 욕심쟁이 농부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지, 황소를 가져가면 큼개짝을 줄 거야. 욕심쟁이 농부는 외양간으로 가서 황소를 끌어냈어요. 아깝지만 금괴짝을 받으면 황소는 새로 사면 되니까. 자, 이리야. 가자꾸나. 욕심쟁이 농부는 황소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이보게, 어딜 그리 급하게 가는가? 마을 노인이 물었어요. 금괴짝을 타러 갑니다. 금괴짝을 누가 준다고 했나? 사또님이요. 물을 바치니까 황소를 주었는데 황소를 바치면 금괴짝을 줄 것 아닌가요? 어허, 그러다 아무것도 안 주면 어쩌려고? 농부의 말을 들은 욕심쟁이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소를 다시 외양간에 메었어요. 그렇지, 생각을 깊게 해야지. 하지만 자꾸 욕심이 생겼어요. 혹시나 하고요. 송아지를 갖다 바치면 황소를 줄지도 몰라. 농부가 송아지 고삐를 잡았다 놓았다 하는데 아내가 묻는 거예요. 여보, 황소를 끌고 갔다 오더니 이번엔 왜 송아지를 붙잡고 야단이에요?
욕심쟁이 농부는 아내에게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러다 아무것도 안 주시면 어쩌려고 그러오. 아내는 곰곰이 생각하다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그러지 말고 병든 송아지를 사다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먼. 욕심쟁이 농부는 사또를 찾아갔어요. 저희 집소가 쌍둥이를 낳아서 한 마리 가져왔사옵니다. 고맙구려. 여봐라, 이방. 얼마 전에 들어온 귀한 것을 가져오너라. 이방은 집으로 둘둘 말아 속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욕심쟁이 농부에게 주었어요. 우와, 무지 무겁다. 분명 금덩어리일 거야. 농부는 너무 신이 나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나, 이건 무안이에요. 아내가 말했어요. 뭐? 아니, 그건 아랫마을 막내네 무안이요. 바로 그때였어요. 포졸들이 들이 닥쳤어요. 병든 송아지를 사서 사또를 속인 농부는 당장 나오너라. 병든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을 다시 지고 간 욕심쟁이 농부가 잘못을 빌었으나 사또는 곤장벌을 내렸어요. 골기가 터질 정도로 맞고 돌아왔지요. 그 후부터 욕심쟁이 농부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았대요.